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7장입니다. 137장 가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5일 동안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서를 재미있게 아마 읽으실 것 같은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앞에 있는 에스라서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유력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럽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 하고 아주 정확한 시간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서술로 인해서 우리는 에스라부터 이어진 세 번째 지점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웬 뜬금없는 세 번째 지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라 1장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책 넘겨서 한번 가보시면 에스라 1장 1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어떤 왕이고 언젠지가 또 나와 있죠. 이게 첫 번째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뭘 의미하나요? 이 첫 번째 지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준비하시고 그 왕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기를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여러분 2장 또 3장 쭉 보시면은 이런 시간 서술이 안 나오다가 7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에스라 7장 한번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봅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하고 이제 어떤 왕이고 언젠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갈리는데요. 이제 에스라의 계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7절에 보시면은 정확한 연도가 기록이 달까지 기록이 돼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하고 8절에 보면은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느헤미야 1장 1절처럼 시간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지점입니다. 여기가 왜 두 번째 지점이냐면 여기서 누가 등장해요?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세 번째 지점이 바로 누가 등장하는 지점이냐면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지점까지 와서 보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딱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딱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오다가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딱 도착을 하면은 아 이제 바사왕 고레스 그 다음에 에스라 이렇게 쭉 연결된 흐름에 있다가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소개되네. 그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5일 동안 느헤미야를 쭉 읽어가시면은 재미있는 성경 읽기가 또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2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래요.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자기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방의 3절에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반응이 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이민 한 3세대 정도 돼요. 여러분 이민 1세대는 어때요? 고향에 대한 그림이 어떨까요? 어릴 때 자랐으니까 그렇죠? 생각나고 또 힘들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고 이민 2세대 정도 되면 어떤가요? 느낌이 엄마랑 아빠랑 맨날 얘기하는 그리고 엄마 아빠 따라서 한두 번 가본 그런 고향이 되잖아요. 아 그리고 관심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대한민국이 막 선전하면 여기가 우리 엄마 아빠 고향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3세대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마음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렇구나 아유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니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수일 동안. 그러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뭐냐면 그냥 울기만 하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고향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강하고 컸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자기 고향에 대해서 마음이 크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의 기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이제 서술하는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그래요. 요 구절을 딱 읽으면은 느헤미야가 왜 고향에 대해서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전하시고 지켜오시고 역사를 이끌어오신 자기 동족, 자기 선친들의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그래서 많았겠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또 6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율법을 쫙 읊어요. 8절에 가서 보면은 레위기와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약속에 기댄 기도를 하고 있죠. 이걸 봤을 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율법도 잘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자기 고향에 대해서, 자기 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잘 서술하고 고백하면서 느헤미야는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개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회개가 아니고 자신의 할아버지 그 이상의 대들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기도가 그동안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요? 우리 자신과, 그렇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보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안 해봤거든요. 나라,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다 보면 그냥 또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들이, 이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 나라가 지은 범죄, 우리 선친들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수준이 가기까지는 굉장히 깊은 기도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야말로 너무나도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이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아, 이 왕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스토리를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인생이 굉장히 연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뭐죠? 네, 종이 한 장이 한 장. 자, 만약에 제가 이거를 뚫으려고 하면은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예, 네, 뚫을 수 있겠죠? 뭐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지만 뚫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 붙어 있다면 제가 이걸 뚫을 수 있나요? 없나요? 물론 뭐 종이야 좀 상처가 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뚫고 지나가는 일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걸 벽에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뚫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오히려 뚫으려고 하는 이게 부서지겠죠. 그렇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인생은 굉장히 연약하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에 붙어 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5일 동안 앞으로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이 백지장 같은 인생이 어떻게 강력하게 쓰임받는지를 여러분 읽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드린 이 예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얼마나 강력해지고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느헤미야가 수많은 모략과 공격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강건하게 만들어가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또 이것을 녹화된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결정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잠언 16장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아마 터져나올 날이 곧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침노해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뒤에는 벽과 같이 든든하고 절대 흔들림 없는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심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이 새벽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읽어가며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 앞에서 그렇게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읽게 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곳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일터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